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이거 라이터 라이트는 뭐 네. 오늘 남자 8강은 이상진 선수, 정민호 선수, 네. 이현석 선수, 조재걸 선수, 네. 정규웅 선수, 김성태 선수, 네. 박문수 선수, 송인환 선수 이렇게 지금 8강이 들어가 있는데요.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겠네요. 재밌는 경기는 네. 아무래도 정규웅 선수와 김성태 선수의 경기가 되겠죠. 정규웅 선수 아직 허리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김성태 네. 선수도 지난번 김천대 때 허리를 좀 다쳤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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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허리가 나가는군요. 자, 네, 네. 시작됩니다. 정민호 선수는 저런 실수가 아까 그 장현수 선수랑 쳤을 때도 보면 네. 수비는 좋은데 네. 공격에서 실수를 좀 많이 나와서 네. 저도 그거는 네. 저 이상진 선수 이제 보스트. 보스트 굉장히 날카롭죠. 보스트 굉장히 날카롭지 않습니까? 네. 예. 드라이브 자세에서 이렇게 보스트 네, 치는 타이밍을 거. 좀 못 잡겠더라고요. 예. 아, 굿샷입니다. 발리. 발리 스매시. 예. 이상희 선수가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 까먹었네. 생각날 때 말씀하십시오. 네, 생각날 때. 생각날 때 이야기해. 스트로크입니다. 초반에 정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은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잘하는 그렇죠. 수비로 해서 네. 네, 이상진 선수가 모르겠어.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네요. 정민호 선수가요? 아니면 에, 이상진 선수. 이상진 선수. 네. 이상진 선수는 뭐 체력 좋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요즘에 이상진 선수가 그 토요일마다 네. 여기 금머리에서 네. 그 임동현 코치랑 같이 아~ 운동하고 그런다고 네. 그 첩보를 제가 얼마 전에 입수해가지고 이상인 선수는 지금 포항 쪽에 있지 않나요? 네, 포항에서 있는데 네. 주말에는 이제 이쪽으로 올라와서 아, 올라와서 네, 운동도 하고 여친도 만나고. 만나고. 네. 네. 이상진 선수 여친 여자친구는 오늘 안 왔죠?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안 온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김성태 선수 여자친구는 오늘도 왔던데. 아, 그렇군요. 네. 좀 시들해졌나요? 아. 농담이고 아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이상진 선수 여자친구가 이걸 보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보면은 네, 농담입니다. 보면 댓글에 네. 욕해주세요. 아. 제가 저번에 김천대회 때 이상진 선수랑 그 여자친구가 같이 왔길래 손을 꼭 붙잡고 네, 꼭 잡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년 됐냐 물어봤더니 한 3년 됐다고 했는데 야 3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아, 놀 때 얘기를 한 기억이 나네요. 장현수 선수는 몇 년까지 잡고 다니셨어요? 네? 몇 년까지 잡고 다니셨어요? 저는 뭐 연은 아니고 한 6개월? 제, 아니 이게 연미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말을 못하겠어요. 연임순 선수가 이상진 선수 티셔츠 이쁘다고 하는데
저 티셔츠는 저도 티셔츠가 티셔츠. 여기 금월이 그 아, 그런가요? 네, 동호회. 거기 티셔츠입니다. 스마일이라고. 네. 거기 옷이구나. 근데 이름 크기가 정말 티셔츠 반을 이름 크기로 상당히 크죠. 상당히 자기 아. 이름을 알리겠다는 거겠죠. 네. 내가 이상진이다. 내가 이상진이다. 내가 그 이상진이다.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네, 사담이 좀 많았죠. 네. 아 11-3 확실히 네. 뭔가 힘듭니다. 이상진 선수는 정민호 선수가 많이 밀리네요. 네. 조금 더 차분하게 이상진 선수는 일단은 좀 차분하게 더 이렇게 랠리를 끌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공격적인 이렇게 무리한 공격보다는. 근데 지금 이상진 선수의 샷을 네. 지금 정민호 선수가 수비를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템포가 워낙 빠르고 보니까. 파워도 있다 보니까 네, 받기가 참 쉽지가 예. 않죠. 이상진 선수. 아 이거 보니까 이상진 선수가 티셔츠 아주 이쁘네라고 물어본 분이 네. 연임순 양이네요. 그 네. 연임순. 네. 연임순 양 같은 동호회거든요. 스마일. 아, 자기 그런가요? 네. 누가 만들었네. 자랑하려고. 스마일 홍보에서 감사. 거기는 네. 다 빨간 티 입었다고. 네. 네. 상진이만 파란 티 입고 왔군요. 아, 저 스마일이라는 저게 뭐가 있네요. 팀 아, 팀 스마일이네요. 네, 스마일. 팀 스마일. 네. 자, 이 세트는 정민호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내서 3세트까지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진 선수 확실히 드라이브 빠르기도 빠르고 네. 뭐 파워도 템포가, 있지만 네. 빠르고 그다음 템포도 빠르기 때문에 네. 정민호 선수가 정말 수비를 하려면 좀 더 빨리 그렇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런 너키샷까지 이런 너키샷까지 들어가지네요. 아. 아, 부셨습니다. 네. 트리클 보스트. 너무 떴죠. 아, 역시 수비 좋습니다. 아, 잘 눌렀습니다. 아, 이번에는 볼이 완전히 눌렸습니다. 네. 아, 폴트가 나오네요. 아, 폴트인가요? 정민호 선수가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상진 선수도 그 수비는 뭐 수준급이라고. 수준급이죠. 네. 네. 아. 혼잣말 하고 있습니다. 자, 정민호 선수는 잘 치고 파티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아, 이상진 선수도 네, 서브 실수를 하네요. 네. 정민호 선수 다시. 의도적으로 크로스로 주려고 백핸드 쪽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상진 선수의 백핸드도 네.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밀리네요. 스트로크죠. 발리 크로스 닉샷. 네, 닉샷. 네. 하나 꽂았네요. 볼까요? 노리고 친 건가요? 노리고 친 것 같습니다. 아, 드라이브 강력하죠? 네, 밀리네요. 네, 밀려요, 밀려.
아,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이게 방송을 보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일 네, 그렇죠. 것 같은데 여기서 현장에서 보시면 네. 이상진 선수의 드라이브는 드라이브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우열 형님. 우열이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열이 형 아까도 인사했죠. 우열이 형 네. 반가워요. 고마워요. 아 형님. 인사했나요 아까? 아 제가 전화는 했고. 지금 현재 102명, 103명 시청 중이고요. 네. 이상진 선수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네. 뭐 드롭도 많이 놓고 네. 보스도 많이 놓고 놓지만 네. 결국은 드라이브 좋은 선수가 맞습니다. 결국에는 잘 친다라는 네. 게 또 네. 드라이브의 길이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 그 다음 볼들이 이제 그러니까 드라이브는 사실 뭐 드라이브로 승부를 본다기보다는 그 다음 볼을 그렇죠.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그렇죠. 이런 길이가 굉장히 좋게 되면은 네. 만약에 받게 되더라도 포스트 네. 그러면은 다시 단테 찬스 네, 바로 또 다시 찬스 아... 아... 어우 반갑습니다. 끝까지 아... 와... 멋진 모습 보여주네요. 네. 투혼입니다. 투혼. 아 몸을 날렸지만. 네. 아. 예. 조금 위험했습니다. 약간 위험했습니다. 2대 0으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상진 선수와 정민호 선수의 경기는 이상진 선수가 두 세트를 전부 가져가면서 네.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만 이제 물러가겠고요. 네. 네. 그 현수는 오늘 밴드가 있어서 네. 밴드 간다고 합니다. 심나진 네. 심나진 선수 아니 심나진 선수 심나진 아나운서가 이제 바톤을 다시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장현수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Audio Jungle.